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방대원 등 7명을 태우고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사고 나흘 만에 인양됐습니다. 동체 내부 수색에서는 안에 있던 것으로 전해진 시신 한 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시신이 헬기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4시간 동안 3번의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배달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혼자 사는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배달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불출마 의원을 포함해 현역 25% 물갈이에 나섭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친박계를 향해 정치 초년생에 딸랑거린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인양됐습니다. 물 위로 드러난 헬기의 모습은 종이장처럼 찢기고 구겨진 듯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인양된 동체 안에서 발견된 실종자는 안타깝지만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시신 3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트로 올려보니 한 구는 유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5명 남았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영진 기자, 매우 추워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네, 저는 지금 울릉도 조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수중수색도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사고 나흘 만에 추락한 헬기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양된 헬기는 동체와 꼬리 부분이 완전히 꺾인 상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헬기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실종자 한 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체 내부 실종자는 떨어져 나가는 기체 일부와 내부 장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동체 인양 위치 인근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위치 주변을 철저히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헬기는 포항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옮겨져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중 수색은 중단됐지만 해상 수색은 독도 남쪽 부근 54km 지역을 8개 수색구역으로 나눠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기상이 나아지는 대로 수중 수색에 다시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조동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렸다시피 헬기 탑승자 7명 중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은 2구입니다. 대구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있는데요. 소방 헬기 정비사와 응급환자의 동료인 어선 선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흰천으로 덮은 시신을 구급차에 옮깁니다. 어젯밤 수습된 시신 2구를 울릉도로 이송한 겁니다. 한 명은 주황색 상의에 남색 하의에 기동복 차림으로 발견됐고 다른 한 명은 상의는 탈의한 채 남색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헬기 정비사 서모 씨, 응급환자의 동료인 선원 박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대구 동산병원으로 시신을 옮겨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 중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가족들과 협의해 빈소와 장례 절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병원 장례식장에는 임시 분향소도 마련됐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면 실종자 가족과 논의하여 이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병원 인근에 머무르며 생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고 직후는 헬기 탑승객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또 수색대원들에겐 그야말로 긴박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국가기관방송인 KBS 직원이 수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륙 영상을 찍고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KBS는 사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헬기가 환자를 싣고 이륙해 방향을 돌립니다. 어젯밤 KBS가 공개한 사고 헬기의 이륙 모습입니다. 독도에 설치된 영상 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이 찍은 영상이라고 KBS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 독도경비대 팀장이 KBS가 거짓말을 했다는 댓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헬기가 이륙해 떠나는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KBS가 촬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륙하는 장면 그 영상이 필요한데 착륙하는 장면까지만 찍은 걸 이제 보내준 겁니다. 찍은 거 없다. 뭐 삭제했다. 뭐 그래 이제 답변을 해갖고. 비난이 쏟아지자 KBS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촬영을 했고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며 헬기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영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수색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고도 국가 기관 방송인 KBS가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마음이 내년 총선으로 가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총선 체제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계획인데 최대 25%까지 새 얼굴로 바꾸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불출마 의원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현재 의원 10명 정도가 불출마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불출마 의원을 빼고 평가 하위 20% 의원에게 감점을 줘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28명의 20%는 25명. 하지만 불출마자 10명이 빠지면 사실상 물갈이 대상은 33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체 의원 4명 중 1명이 새 얼굴로 바뀌는 셈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출마 의원들이 늘어날수록 현역 의원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통상 선거 보름 전에 띄웠던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번에는 넉 달 앞선 다음 달 10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조국 블랙홀을 탈출하기 위해 일찌감치 선거 체제로 바꾸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총선 체제에 돌입한 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된 영입 명단으로 논란이 불붙으면서 자유한국당은 준비 단계부터 삐걱거리는데요.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수장을 따르는 들쥐 같은 레밍 정치라며 당내 상황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럼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할 기세입니다. 다음 주 2차 인재 영입 명단이 발표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등으로 지도력에 상처를 입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돌걸 뭉쳤어! 힘을 합쳤어! 내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이 정권을 표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당 안팎의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초년생 밑에서 딸랑거리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냐며 레밍 정치, 개파 정치부터 탈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행태를 우두머리나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들쥐에 빗대 비판한 겁니다. 장재원 한국당 의원 역시 인재 영입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며 외연 확장에 소극적인 지도부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도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며 흔들기에 가세했습니다. 무개념 영입이 문제이지 내부 총질이 문제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2차 인재 영입을 발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지명 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인하는데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검찰을 두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자, 지금이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면 이런 유시민 이사장의 비난과 주장이 가능하진 않았겠죠. 김윤정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어제 전주교대에서 열린 시민학교 대담에서 검찰이 80대 노모를 소환하고 딸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잔인 무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임명 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부인했지만 그런 면담 요청이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예. 유 이사장은 노 실장이 그렇게 대답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이사장의 유럽 출장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방송을 못합니다. 유럽 도시기행 1권을 냈고 지금 2권을 작업하는 중인데 이 조국전쟁에 종군하느라고 진도가 참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유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실상 도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열랑열라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실패한 4달러 영입. 네. 예. 누군가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에 이 사람을 영입하려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햄버거 세트. 네, 세트 하시면 가격은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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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햄버거 광고에서 4달러를 외친 탤런트 김영철 씨인데요. 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영입을 제안했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김 씨는 가까운 의원이 생각해보라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바로 거절했다. 이 나이에 무슨 정치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 씨는 1953년생 우리 나이로 67입니다. 저도 뭐 방송 같이 하는 분이 아는 분이라서 물어봤더니 정말 네. 아니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총선 때만 되면 유명한 분들을 영입하려는 각 당의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20대 국회에서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네, 프로 바둑 기사였던 조훈현 9단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아. 그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뭐 괜히 정치에 발을 담갔다가 대중들에게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 참여를 좀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좀 그 연예인 국회의원 전성기는 14대 국회입니다. 당시에 이순재, 이주일, 최불암, 강부자 씨가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네. 신성일은 11대 국회 때 본명인 강신영으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시자 이름을 강신성일로 바꿔서 네.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아. 18대, 19대에는 탤런트 송일국의 어머니이자 김도환의 딸 김울동 씨가 있습니다. 네. 출마는 안 하더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문화 예술계가 진보 진영이 대세다 보니까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연예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가수 이승환 씨는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검찰, 경찰, 의사명 꼭 알고 지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실세놈들은 검찰이고 욕먹어도 싸졌으니까 표적수사, 성격적수사 하지 마시고 공정한 수사 하시고 이 밖에도 방송인 김재동, 가수 이은미 씨 등이 진보단체 집회에 자주 참석하곤 합니다. 아, 실제로 뭐 진보 진영을 지지한 연예인들은 저희가 많이 봤는데 네.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잘 눈에 안 띄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보수 진영을 지지한다고 하면 연예인 입장에선 젊은 층에게 꼰대로 비춰질까봐 걱정을 하는 듯합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질이 멸렬한 것도 선뜻 보수편에 서기를 꺼리는 이유인데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왔던 탤런트 노주현 씨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편도 작품 섭외가 안 온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연예인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 업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대표죠. 예, 돌연
한국당 지지를 철회했어요? 네, 오늘 갑자기 그랬는데 문 대통령을 향해 뭐 독설을 퍼부었던 김상현 대표는 한국당 영입설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부로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 네.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은 제대로 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원래 한국당 의원들이 국대 떡볶이를 많이 팔아주고 칭찬도 해서 했는데 갑자기 네. 이런 말을 해서 좀 의아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네. 좀 전화로 말하기엔 꺼려진다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 네. 인재 영입 대상으로 예측했던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녀의 변명. 그녀는 누구인가요? 네, 바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당이 조국 비판 연설을 했던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청년 분야 영입 인사로 발표했는데요. 네. 백 대표의 이 발언이 조국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용을 만들었습니다. 네, 백 대표가 신보라 의원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신 의원 비서의 남편이다 보니까 네. 세습 영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적인 인연이 두 개나 겹치고 있잖아요. 네. 신 의원이 내놓은 해명은 뭔가요? 네, 신 의원은 저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백경훈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역대 국회에 수두룩한 민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모두 금배지를 세습한 분들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추천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관여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신 의원은 조국 저격수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한테 물병을 들이민 적도 있어요. 네, 바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행동인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틀 보이십니까? 이 보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정의를 세우자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자, 올해 37입니다. 신 의원. 중간에 그 임기 중간에 출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25인승 버스가 뒤집혀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일당 7만 5천 원을 받고 양파 농장에 일을 가던 60, 70대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논 한가운데 버스가 뒤집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기중기를 동원해 버스를 들어 올립니다. 사고가 난 건 아침 5시 57분. 60살 전모 씨가 몰던 25인승 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 당시 이 차에는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양파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던 60,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72살 이모 씨가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밑에 깔리는 거 보면 내가 차를 들어줬거든요. 실제 움직이더라고. 움직이 없더라고요. 이들은 일당 7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전남 영광에서 모여 인근 고창의 농장으로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급 커브길로 당시 안개도 심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안개 때문에 앞이 제대로 안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안개는 이제 너무 앞이 안 보여서 그렇게 밟다가 밀려서 들어가 버렸어요. 사고가 난 차는 20년 가까이 된 노후 차량이었고 일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할머니 손잡고 목욕탕 가던 길에 9살 배기 어린이가 마을버스에 치였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버스를 들어 올려도 봤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 손주를 잃은 할머니에게도 또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큰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달리던 마을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버스 아래를 바라봅니다. 곧이어 20명이 넘는 시민이 버스를 들어올리려고 시도합니다. 버스 아래에 깔린 9살 아이를 구하려고 힘을 모았지만 버스의 차체만 흔들릴 뿐 바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막 소리 들고 난리 치고 아비고양이에요. 영차 하다가 막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또 안 되고. 애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 볼 수가 없었죠. 마을버스가 아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7시 반쯤이었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5m 정도 떨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자아이는 길을 먼저 건너간 여동생을 뒤쫓아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친척집에 들른 뒤 사우나를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겁니다. 이제 건너가야 되거든요. 사우나 가려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 아이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장비로 버스를 들어올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기사는 술을 마시거나 과속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운전기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무혐의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의 자필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진술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수상한 흔적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윤 씨 측은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백승우 기자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10쪽 분량으로 3차례에 걸쳐 작성됐습니다. 윤 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있습니다로, 그런데를 그랜데로, 슬리퍼 신고를 슬레바 신고로 쓰는 등 맞춤법을 여러 차례 틀렸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자백한 내용에는 이상은 사실, 주거지, 후문 방향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윤 씨가 평소 쓰지 않는 단어들이라는 게 윤 씨 측의 주장입니다. 진술서는 했습니다 등 경어체가 주로 쓰였는데 자백 부분에서는 갑자기 했다 등 평어체가 등장하고 다시 경어체로 바뀌기도 합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 쓰라고 하더라고. 난 모르니까 모르겠다. 뭐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불러준 대로 써가지고 강제 시장을 찍었어.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현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조서 중에는 윤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적힌 자술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윤 씨를 불러 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토요일마다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죠. 의사 표시의 창구가 집회 장소 근처 지하철 벽면까지 번졌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벽면에 쪽지가 빼곡하게 붙었는데요.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붙은 쪽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눈에 띄는 세 개 쪽지들이 서울 여의도역 벽면을 빼곡하게 덮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구호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신 차리라거나 조국만큼만 깨끗하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붙은 쪽지가 불편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뭐 심하다고요. 그 선생님은 왜 불편하신 거예요? 아 이거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하철역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무실엔 하루 종일 쪽지를 떼달라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법 부착물이기 때문에 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의도역 측은 당초 집회 주최 측이 오늘까지 쪽지를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떼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한 주간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백브리핑입니다. 서공성근 기자,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됐는데요. 네. 직접 취재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지난주 서울 중랑구의 한 분식점에서 찍힌 범인 남모 씨의 사진입니다. 네. 새벽 5시쯤 손님으로 들어온 남 씨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했고 네.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의 행적을 쫓았는데요. 범행이 더 있었습니다. 네. 분식점이 2차 범행 장소였고요. 앞서 서울 광진구의 노래방, 이후 경기 구리시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네네. 이날 새벽 4시간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3명의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4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범행을 할 여성을 찾았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붙잡혔는데 네. 구속됐죠? 네, 영장심사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범죄 저지르려 한 이유가 뭡니까? 중년 여성만 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도 형사들처럼 이 남씨의 행적을 쫓다가 그 당시 CCTV를 구했는데요. 아, 그래요? 운 좋게 현장에서 일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주를 만나서 아. 예, CCTV 수십 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았군요. 예, 이 영상이 3차 범행 직후 1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요. 네. 이 남씨가 상가 골목을 배회합니다. 인근 술집과 노래방, 이 당구장만 찾아서 다니는 건데 둘러보는 것 같아요. 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게 3차 범행에도 성이 안 찬 건지 남양주로 옮겨서 추가 범행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의 성범죄를 하고도 또다시 범죄를 할 여성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네. 일반인의 사고로는 이 범인의 사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이 혼자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취재를 해보니까 남 씨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또 중년 여성을 상대로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자신의 성도착증이 작용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이 사건의 특이한 점 중 하나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경찰에 물어보니까 남 씨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배달원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평소에 배달을 하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자신이 상가의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추가 범행을 노렸던 남양주의 경우 골목에 노래방과 당구장이 밀집해 있었거든요. 알았을 가능성이 네, 가보지 거예요. 않았으면 몰랐을 예, 예. 것이죠. 앞선 범행 장소와 장소도 유사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돌아다녔던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 열심히 일하시는 배달원들도 많고요. 우리에게도 네. 굉장히 친숙한 직업이잖아요. 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네, 극한 직업에서는 강력한 형사들이 배달원으로 변장해서 수사하는 모습도 나오곤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성범죄 배달원의 배달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성범죄자는 신상 정보가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우편물을 통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편물을 통해서 봤던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서 배달을 하고 있더라. 네. 이런 청원글이 올라온 겁니다. 당연히 뭐 일반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성범죄자가 면대면으로 보는 직업을 한다는 건 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조앤커든 배달에 평소에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집밥을 좋아합니다. 네, 예.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배달원과 접촉을 하거든요. 네. 이 지난해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만 3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해마다 두 배씩 늘었고 네. 5년 전에 비해서 9배나 늘었는데요. 이 당연히 배달원의 숫자도 늘어났을 텐데 정부가 그 배달원의 숫자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숫자가 파악돼야 관리도 되고 이 법도 만들 텐데 배달업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법적으로 성범죄 전과자 배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네, 얘기인데 다른 업종은 어떤가요?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네. 택배 배달과 택시 면허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20년 동안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배달은 예외입니다. 오죽하면 배달 노조원들도 이 전체 배달원 자체가 위험의 대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성범죄자가 배달을 해도 된다면 지금은 법적으로 사각지대라 그런 건데 네. 혼자 사는 특히 여성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여성이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서 무려 11배나 높습니다. 이 강간 미수 논란으로 충격을 준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이 지난 5월 달에 있었죠. 6월에도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또 지난달에는 경찰이 이 밤늦게 여성의 뒤를 쫓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범죄가 해마다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 배달원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죠. 특정 직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범죄자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 네. 우리 집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좀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브리핑 403강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일본 안 가고 안 사기 운동이 100일을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일본의 속이 타들어간 걸까요? 일본의 한 지자체가 공무원들더러 사비로 한국 여행 좀 가라 이렇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권유하는 게 아니라 할당량까지 제시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 에히메현의 관광지 마스야마. 서울로 오가는 직항 탑승률이 한때 80%에 달했지만 최근 60%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거부 운동 때문입니다. 급기야 에히메현은 직원들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을 가도록 권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660명을 탑승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세웠습니다. 또 다른 온천 관광지인 오이타현에 지난 9월 한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84%나 줄었습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민간 기업, 회사であるので, やっぱりどうにか早く改善してほしい. 오사카나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에 비해 작은 소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의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류를 통해 両国民の 相互理解が 進むように. 전체 방문객의 25%를 차지하던 한국인 비율이 줄면서 아베 정권이 목표로 한 내년 4천만 명 관광객 유치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보잉 737NG 기종은 현재 7,000대 정도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동체가 균열된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승무원들마저 탑승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단거리 노선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에 7,000대 이상 팔린 보잉 737NG. 그러나 최근 항공기 몸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균열이 확인되면서 운항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호주, 미국 등에서 균열이 확인된 53대에 대해 보잉은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3만 회 이상 비행한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검사한 터라 믿기 어렵단 반응이 나옵니다. I think they should check them all. Because which half? I mean, how do you know which half is going to be right and which half is not? 호주에선 3만 회 미만인 항공기에서도 이미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They have done between 22,600 cycles and 30,000 cycles, and we've checked those. We have found three of our 33 aircraft that have hairline cracks. 이런 가운데 보잉사는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또 다른 문제 모델 737 맥스를 내년 1월부터 운항 재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On behalf of myself and the Boeing company, we are sorry, deeply and truly sorry. 그러나 미국 승무원들이 탑승 거부 단체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관영 언론사이자 공산당에 직접 보고도 하는 사실상의 정보 수집 기관입니다. 이 신화통신 홍콩 사무소가 시위대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산산조각난 유리 창문에서 성난 홍콩의 민심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건물 로비에 불을 지른 시위 참가자는 화염병을 들고 나와 다시 입구에 던집니다. 홍콩 시위대의 습격을 받은 곳은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사무소로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를 보고하는 사실상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신화통신社 发言人 2号晚 发表声明, 就暴徒打砸 新华社亚太总分社办公大楼, 并纵火的野蛮行径, 表示强烈谴责.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시민들은 도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구의원 선거 후보 2명을 포함해 200명 넘는 인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很简单，我谂暴力冇人想见到嘅，但系边个逼我哋行到呢一步咧，就系我哋所谓嘅特首啦。咁点解今日我会行出嚟咧？好简单，我希望香港人唔好唔记得自己嘅初心。
그러나 시위 참가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던 지난 6월에 비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시위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에 경제적 손실까지 겹쳐 시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요새야 김치 사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김장이 의미는 가족 행사인 주부들도 많습니다. 올해 김장은 예전보다 사나흘 정도 늦게 담가야 맛이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도 이현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얀 배추에 속재료를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치 명인의 김장 강의. 엄마와 함께 온 아이도 손을 보탭니다. 오는 8일 입동을 지나면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김장을 조금 미루는 게 좋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장은 일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아래로 최저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때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젖산균이 김치를 발효시키면 특유의 맛이 나는데 기온이 높으면 너무 빨리 익고 너무 낮으면 김치가 얼어 제맛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충분히 춥지가 않습니다. 11월과 12월 상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년보다 2일에서 한 4일 정도 늦게 담그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12월 3일, 광주는 12월 13일, 부산은 내년 1월 4일이 김장 적기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김장하기 가장 좋은 날은 매년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920년대엔 11월 21일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12월 4일로 13일이나 늦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1983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고 이병철 회장에게 경영자의 길을 묻습니다. 70을 넘긴 백전 노장 이 회장은 이렇듯 인사가 만사라는 철학을 내놓죠. 경영의 거장들의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인사가 만사라는 건 만고의 진리일 텐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정치의 거장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야 모두 총선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서두르고는 있지만 연일 잡음이 들립니다. 정치판이야 원래 치열한 논쟁 속에 성숙하는 거라지만 그 논쟁 속에는 좌와 우, 네 편, 내 편, 그리고 과거만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오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누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 내일입니다.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을 기다려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